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잠깐 차를 몰고 밖으로 나왔는데 결국에 그 가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번 가을을 여러분한테 드론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어느 순간에 가을이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계곡불을 한번 보세요. 예, 이현택님 가을이 왔습니다. 펜션인 것 같은데 노트를 조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단풍이 아주 예쁘게 들었습니다. 여기 흥정계곡 상류예요. 펜션 사이로 가을이 왔죠? 그런데 그보다 저 산쪽을 보면 더 많은 가을 단풍이 와 있습니다. 보시죠? 능선 쪽에 완전히 컬러가 초록과 그리고 갈색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천천히 계곡을 한번 따라 올라가 볼게요. 직장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걸로 대리만족하십시오. 계곡 사이에 펜션이 굉장히 많네요. 반대편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서 계곡 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가 전기줄이 많아서 좀 밑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여름이면 이 계곡이 많은 사람으로 꽉 차 있는답니다. 이런 펜션은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잠깐 저 산 위로 보여드릴까요? 이현택님 감사. 지금 거리는 한 저희가 비행시키는 데서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는 초록이죠. 나무 종류가 그런 것 같고 이쪽으로는 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강원도 평창군 흥정계곡이에요. 이 드론을 빨리 날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천천히 날리는 것도 드론의 묘미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펜션이 한 100개 정도 있다 그러죠.
그 계곡물 따라서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답니다. 물소리하고 아구에 어울려서 아주 예쁜 공간입니다. 그죠? 산 속에는 이 펜션 아주 예쁜데요? 어딘진 좀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홍보할 일도 없고 그 뒤에 있는 단풍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주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내려와서 계곡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산삼이 있다고요? 못 믿겠는데요. 나중에 산삼주 드세요. 억새가, 이거 억새 맞죠? 평창. 여름에서 여기서 놀던 분들은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겠는데요. 여기 단풍 봐요. 그죠? 계곡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계곡에 전기줄이 많아서 사실 이거 올라갈 때도 사실 겁나요. 저기는 제가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행히 전기줄에 걸리지 않았네요. 지금 이쪽 앵글에 오른쪽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단풍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죠? 노트를 좀 짜면은 더 많은 단풍 든 게 보입니다. 햇빛이 좀 더 조절이 잘 됐으면 멋진 단풍을 보여드릴 텐데 요 정도 단풍밖에 안 보여요.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더 예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흥정계곡에 이렇게 펜션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엄청 많습니다. 어디서 비행기 소리 나는데요? 비행기 소리가 나면은 저는 내려야 돼요. 이거 저것도 한참 멀리 있겠지만 하여튼 멋있는 풍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또 다음에 등장할 거예요. 내릴 때도 여러분한테 좀 안전하게 멋있는 풍경 보여드릴게요. 강릉 18비경 이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쁘죠? 그런 밑에 있는 집은 펜션은 너무 예뻐요. 이쪽이 단풍이 제일 잘 든 것 같습니다. 이 집이 시플 전투 비행단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근무하셨죠? 네, 옛날에 예전에 들었어요. 18근무했다는 거. 하여튼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드론으로 이렇게 여러 관광지를 라이브로 중계하거나 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앵글이 밖에도 좀 잘 데려오고 하는 거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삐뽀 삐뽀 배터리 다 됐답니다.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에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